최고 인기 차 X7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 재벌의 능력입니다. 이 정도가.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다던 X7. 자기야, 진짜 자기 너무 멋있다. 역시 남자는 이래야 대접받나 봅니다. 자기야, 이제 됐지? 좀만 더 해줘. 아, 더워. 힘들게 구해온 차란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요즘에 풀사이즈 SUV가 대세인 거 알아? 옛날에는 좀 소형이 대세였다면은 요즘에 진짜 큰 이제 SUV들이 인기가 많아.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디를 못 놀러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차박이라든지 이제 캠핑 이런 거를 즐기려고 풀사이즈 SUV를 사더라고. 근데 또 웬만한 사이즈잖아. X5나 뭐 GV80 이런 거는 뭔가 좀 좁아. 그래서 그 윗급을 많이 본단 말이야. 가장 유명한 요즘에 X7, 그 중에서도 진짜 희귀한 40i 가솔린 이 모델을 갖고 나왔어요. 뭐 라이벌로 치자면은 뭐 레인지로버 보그가 있을 테고, 그리고 GLS,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차 에스컬레이드,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딱 캠핑할 수 있지 않나? 갖고 온 차가 이제 40i M 패키지인데 30D는 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40i 같은 경우는 진짜 매물이 많이 없어요. 올해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렵게 구해왔는데 가장 타보고 싶었던 차예요. 가솔린에다가 우리 또 패밀리카 되지, 그치? 응. 이걸로 캠핑할 수 있지, 차박할 수 있지, 컨텐츠가 몇 개가 나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차 진짜 신명나게 한번 타볼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X7 이 차주 같은 경우는 이걸 출퇴근으로 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차를 한 대 더 본대, 출퇴근용 차로. 아,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거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은 매일 끌고 다니기가 좀 힘든 거야. 주말에 한두 번씩 뭐 가족을 태우고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 차를 끌고 매일 막 서울 거리를 뚫으면서 좁은 주차장이 되고, 차폭도 거의 2m에다가 차 길이도 5.2m에 가깝고, 초대형 사이즈잖아. 근데 이 디자인을 보면 X5보다가 이 디자인 보면 F5 진짜 못 삽니다, 여러분. 이 그릴 하며 이 앞에 이 M 패키지 우락부락하고 이 레이저 라이트랑 이 이어져 있는 이 눈빛 봐봐. 7시리즈랑 똑같은데 SUV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40i라서 마력도 340마력대. 나가기도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차가. 아, 이거 보면 볼수록 탐나네요, 정말. 이거 저 좀 진심이에요. 왜냐, 제가 패밀리용 SUV 찾고 계신 거 다 아시죠? 예, 해보세요. 네! 그때 30D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역시 M 패키지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등치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여. 왜소해 보이지? 그래, 이게 딱 내 등치에 맞네. 야, 그리고 요 휠 사이즈 한번 보세요. 22인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일단 디자인도 멋있는데 이 휠 크기가 정말 차 크기에 딱 요 휠이 껴져 있으니까 정말 알맞은 느낌? 과하지도 않고 커 보이지도 않고. 맞아. 여러분, 요 사이즈가 앞에가 275고 뒤에가 315인가 이러거든요. 요 정도면은 슈퍼카에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큰 거구나. 그렇지. 이 차는 7시리즈의 SUV야. 어떤 완전히 SUV의 끝판왕인 거지. BMW의. 그래도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은 진짜 이쁘진 않아요. 맞아. 디자인 자체가 좀, 그리고 많이 좁아졌어, 차가. 그러니까 넓은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뒷모습에서의 간지는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앞모습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은 차 리뷰보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과연 차박이 가능한가, 캠핑을 갔을 때 얼마나 넓은 공간을 보여줄까,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해요. 실내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BM을 다 타봤지만 어떤 차를 탔는지 모를 정도로 실내가 똑같아요. 이 부분도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BM을 많이 보면서 해서 그런지 이 부분도 이제 평범해 보이고요. 실내 자체는 정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다른 차처럼 확 내가 풀체인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게. 일단 다른 자리는 집어치우고 가장 궁금했던 뒷좌석. 운전만 하느라 몰랐는데 BM이 7급으로 올라오니까 쿠션에 푹신거림이 대박이에요. 항상 벤츠 S클래스만 칭찬을 해왔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독립적인 느낌, 이래서 자기가 막 타고 싶다 그랬구나. 아, 여기도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나오네. 여기서 리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가장 말이 많았던 이제 커플더랑 이런 거,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뭐 내가 안 타봤으니까. 이 독립 시트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야, 이 차를 왜 이렇게 다들 기다리면서 사는지 알겠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차를 협찬해 주신 저희 펭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펭수 나와주시죠. 펭수나! 저렇게 재미없게 나올 수가. 아니, 이거 얼마나 기획한 건데. 안녕하세요, BMW 최명웅입니다. 또 나오셨네. 대리님, 이 차 네.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남편한테 이 차 사라고 하면 안 돼요? 가족차? 제 와이프가 네.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아니, 이 차 너무 좋잖아, 그치? 제가 변덕도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보다 더 심하고. 제가 그렇게 요즘 힘들다 그랬는데 자기가 악역을 맡아야겠다. 이 차 가격이 얼마였죠? 1억 3천. 1억 3천 100만 원? 네. 할인 없고요? 할인은 아직 보시죠. 오래 기다려야 되죠, 이 차도? 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고급 유나야 되죠? 고급 유를 권장드리죠. 예. 가장 오늘 이걸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진짜 캠핑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느냐.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6인승은 캠핑이 불가능해. 7인승은 가능하고. 근데 7인승은 M 패키지가 또 없어요. 처음에 퍼스트 에디션 제외하고. 그러니까 6인승 같은 경우는 이거 2열이 안 접혀 또.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가 넓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 못 사.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 3열 한번 타봐, 이제.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이게 저절로 앞으로 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 딱 움직여. 타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에 발판이 또 있어. 이쪽에. 그래서 이제 발 밟고 올라갑니다. M을 밟고, 제가 키가 184인데, 오, 머리 안 다. 하지만 이제 쩍벌을 하고 한번 타볼게요. 요거를 다시 원상태로 올려면은. 자, 과연 3열에 탈만한지. 오오오. 됐다. 오, 자기야. 어때? 여유만만. 여러분, 제가 지금 3열에 탔는데, 야, 나 머리 안 다. 어머, 진짜 안 다? 진짜 안 다. 무릎도 공간이 남아. 당연히 발이 편하진 않아. 3열도 저 같은 성인도 앉을만 해요. 다른 3열 차들 있잖아, SUV들. 솔직히 장식분인 차가 많잖아요, 되게. 아니면 정말 조그만 애들이나 탈 수 있고, 요거 성인 탈 수 있습니다. 앞자리 많이 앞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공조장치가 또 있어요, 3열에. 이거는 4존이 아니고 5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따로 이제 3열을 위한 컵홀더랑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리고 3열에도 썬루프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3열에서도 이렇게 전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출퇴근 감안하더라도 사고 싶은데 너무. 가장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3열이랑 2열까지 접었을 때 뒤에 공간이 얼마나 나올지. 요거 먼저인가? 접히고 딱 가고 2열까지 한 방에. 2열 좌석은 수동으로 해야 되네. 여기까지 접어 놓으면 네. 저걸로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최대한 당긴 거. 이게 끝이에요. 봐봐, 내가 누워서 잘 수가 있을까? 굳이 자야 되겠어? 아니, 자야지. 안 잘 거면 이 차 안 사지. 여기 공간이 한 30cm가 넘게 남아. 여기를 아마 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핑을 하려면 160대 분들은 아마 트렁크 닫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이나.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딸려 있는 텐트 그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차로 차박은 아니고 휴식 정도 가능한 정도? 요 부분이 너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게 7인승 같은 경우는 다 폴딩이 되는데 6인승은 요 정도가 끝이에요. X7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이라 그런지 첫 느낌은 당연 디젤보다 훨씬 조용하고 좋아요. 부드럽고. 야, 그리고 이 차선 변경할 때랑 이럴 때 정말 날렵합니다. 핸들링이 되게 가볍다고 해야 될까? 불안하지 않게 가벼워요. 무거워야 또 안정감 있는 게 있잖아요. 얘는 이 차체 크기 비해서 되게 부드럽고, 얘가 완전 6기통 가솔린이잖아요. 전기도 없고 하이브리드도 없어요. 차 무게는 거의 2.4톤? 연비를 기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차 리뷰할 때 칭찬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차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구매 목록에 있는 차라 그런지 더욱더 지금 객관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푹신하지? 이것도 좀 오래 우리가 탔을 때 내가 과연 허리가 아플지 안 아플지. 일단 의자 자체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방지턱도 또 많이 넘어봐야 되겠어요. 뒷자리 딱 개방감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잘 보여요? 예, 이 쾌청한 하늘과 네. 이 나무, 숲,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펭수까지. 시인이세요? 이게 정말 개방성은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뒷좌석 승객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장시간 운전했을 때. 와, 근데 이거는 와, 저희 집 화장실보다 넓네요, 파노라마가. 힘들게 타신 계시군요. 예.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높여져요? 최대한 제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뒤로 많이 좀 넘어가요. 아, 숙면을 할 정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좀 이제 좀 자야겠다. 네. 그럼 이제 선블라인드도 전동으로 이렇게. 아, 선블라인드 전동? 이 사이드미러가 차체에 비해서 좀 작아가지고 난 잘 보일까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저 뒤에까지 되게 잘 보이네. 근데 단점이 저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얘는 어라운드 뷰가 나오잖아. 이 화면이 꼭 있어야 돼. 차가 너무 커서. 솔직히 진짜 세련되고 명품 스타렉스를 보는 거잖아 지금. 아, 이쪽 부분은 정말 이뻐요. 일반 하이그로시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 닫으니까 깔끔하다. 닫으니까 되게 깔끔하지. 그리고 이쪽에 물리 버튼들 같은 경우도 되게 편하게 있어가지고 꼭 터치를 안 해도 되는. 야, 이게 가솔린의 힘이다 진짜. 이거 이 나갈 때 봐봐.
여러분, 이 X7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포츠성이 있고 응답성이 너무 빨라서 엑셀에 발을 진짜 발꼬락내만 맞춰줘도 차가 나가. 나도 안 와. 그리고 이 브레이크 반응도 역시 되게 제깍제깍 멈추죠. 이 큰 차체가 조금의 밀림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차가 일단 지금 너무 승차감이 좋아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려 그래. 에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로 나를 감싸줄지, 허리가 얼마나 안 아플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 참 좋은데. 자, 이제 첫 번째 방지턱. 부드러워. 여기서 좀 빠르게 가서. 부담 전혀 없지? 그치? 아니, 방지턱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 거 같아, 나는 지금. 아니야, 높아. 되게 높아. 여기 옛날에 티볼리로 날아다녔던 그곳이야. 차 잘 나가지, 잘 멈춰주지, 에어 서스펜션이 허리 잘 받쳐주지, 그리고 스포츠성도 있지. 그러니까 운전자 즐겁지, 뒷사람 즐겁지, 와이프 즐겁고, 애기도 즐겁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더 이상 더러운 제 얼굴 말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느낌 어때? 바로 타자마자. 이건 타봐야 돼. 이 시야는 어때? 시야 높아서 내 거랑 완전 다른 느낌? 근데 이 핸들이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나한테 안정감을 줘. 아, 이 핸들이 똑같아서? 얘가 아니라?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 든든해. 주무신 거 아니죠? 네. 아, 지금 다 민 거예요? 네, 다 민 사이즈예요. 아, 예. 다리 한번 쭉 펴보세요. 아주 편안한. 아, 뒷자리가 죽네, 이거는. 네. 키가 엄청 큰데도 저 정도면은 진짜 되게 높은 거죠, 차가. 엄청 제 머리 공간. 이 정도는 없습니다. 되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7 시리즈보다는 시트가 조금 딱딱해서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 최강자인 내가. 여러분, 드디어 제 차를 찾았습니다. 허리가 안 아픕니다. 뭐 차를 탈 때마다 다 내 차래. 근데 다 남자들 다 그러지 않나요? 공포의 스포츠 모드 한번 이제 밟아보겠습니다. 자, 가자. 밟아. 오, 어때? 진짜 잘 나갑니다. 진짜 잘 나가. 와. 이 차를 사고 후회하는 분들은 가족이 많이 없고 맨날 이걸 타고 복잡한 길을 출퇴근하는 분들, 이 큰 차에 3열에 과연 사람을 태울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아, 그리고 가솔린이지만 고급유를 또 넣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자기야, 우리가 SUV를 찾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이거. 바로 이 차지? 바로 X7. 어때? 아니, 나도 이거 사고 싶지. 1W. 근데 멋진 그릴. 이거 근데 타보니까 어때? 나 이 차로 타고 싶어. 이 차로? 어. 손 안 뜨거? 자기,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려. 어디? 어디? 여기. 내가 진짜 반한 부분은 이 부분. 아, 독립 시트? 응. 여기에 이렇게 애기 딱 태우고 놀러 가면 딱이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이 차를 타고 놀러 갈 수 있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아, 잘한다. 제뻘 아내였습니다. 이제 이상 제뻘 아내였습니다. 한 번만 해줘. 인사. 충성 한 번만 해줘. 빨리. 저 쫓아오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아무 생각도 안 나. 이상 제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히